뭐야? 아, 이거 차를 갖다 박은 응징을 받기 시작했어요. 샷건 사이가 뭐지? 설마 연료통을 노리는 건가? 에바예요? 저렇게 밀고 들면 연료통 못 나와요? 샷건 들어야 돼요. 샷건 들어야 돼요. 샷건 들어야 돼요. 위에서 타고 올라오면 미국 위에서 타고 올라왔어요. 지지. 때는 2019년 7월 28일. 저녁 9시경 이벤트 전인 남북 수로전 2라운드를 할 때였습니다. 규칙을 보면 분명히 차량 이용 금지라는 문구가 보이는군요. 그런데 범인은 왜 차량 이용을 했을까요?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제보를 받았는데 그 제보를 통해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. 제보에 의하면 범인은 세워져 있던 차량을 움직였다고 하였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차를 세놓은 공범을 찾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을 보시죠. 공범이 차에서 내려서 두리번거리다가 범인과 교차합니다. 그 이후 범인은 공범이 내린 차에 탑승합니다. 이것을 보아 확실히 단독 범행이 아니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. 그러면 범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질의응답을 해보겠습니다. 차를 왜 수로에 넣으셨습니까? 아, 이제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긴 한데, 그때 이미 차가 이미 그 또랑에 들어가 있었거든요? 제가 구멍은 들여놓는데, 또랑에 누가 넣어가지고, 처음에 이거 못 올리는 거예요. 다시 에라 모르겠다 다시 그땐 집어넣었죠. 그래서 원래 근데 또랑이 누가 집어넣긴 했는데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거를 다시 빼내려고 한번 해보다가 이게 다시 못 내니까 그럴 바에 이거를 집어넣자 그래갖고 넣었죠. 어차피 이거 나가지도 못할 거 에라 모르겠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. 마지막으로 차를 가져다 둔 공범에게 한마디 하자면 아 근데 제가 어차피 거의 그 안에 넣었으니까 뭐제 잘못이긴 하죠. 뭐 또랑이 있는 사람한테는 별 생각 없는데 근데 아무튼 처음에 또랑이 넣진 않았습니다. 이상 인터뷰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